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나스톤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부스트 18. 부스트 18. 약간 의도하신 바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부스트 18. 네. 18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어워드 수상이 빛나는 루나스톤의 푸션은 수년간 전세계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받아온 독창적인 깨끗한 부스트였습니다. 푸셔라는 제품이 있었나봐요. 이 제작사의 루나스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깨끗한 부스트 추가를 원했고 부스트 18을 개발하여 출시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최대 18dB까지 연주자가 이도하는 사운드를 부스트 시켜주고요. 또한 부스트 레벨 노브를 돌리면 더 부드럽고 선명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테이퍼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부스트 18은 깨끗한 부스터가 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액티브 볼륨 페달은 아니라고 하네요. 루나스톤의 헤드 엔지니어인 스틴 그론트 베이드는 의도적으로 음색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을 했고요. 실제로 푸셔 항상 사용하는 프리앰프 페달로 사용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더 클린한 사운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풍미를 더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 부스트 18이 생겨나게 됐겠죠. 진공관 앰프에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거나 합주 중에 솔로를 연주할 때 부스트 18은 진정으로 추구하는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크랭크업 하기 좋아하는 드라이브 페달을 강조하거나 이미 오버드라이브 된 앰프를 보다 강조할 때 바삭바삭한 부스 리듬에서부터 파워코드 지글거리는 솔로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운드의 부스트를 제공하는 페달이다라고 합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레벨 부스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트가 사운드만 정말 좋다면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다. 최고죠.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3 스테이지 로켓이라든지 YG가이라든지 이런 걸 다뤄보면서 이 브랜드의 강점은 부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레벨링. 그렇죠. 이 부스트가 얼마나 매력적인 부스팅 사운드로 들려줄지를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2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스터가 퓨어하게 올라가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냉정히 말해서 지금 EQ잉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색이 있어요. 색이 있어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코멘트를 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볼륨대에서 이 앞서서 들어본 클린 사운드 네. 요 사운드랑 저는 후자예요. 보정도 됐고 볼륨량을 일단 떠나서 보정이 된 느낌 자체가 좋네요. 만들어진 소리가 네? 나죠 지금. 잠깐 쳐볼게요. 네. 공간계 먹여볼게요. 네.
얘는 좋네요. 그리고 저희의 저는 이게 약간 불안했었거든요. 왜냐면 은총 씨랑 저랑 이전에 두 모델들을 다뤄보면서 와, 이 볼륨을 좀 더 충분히 줬어야 됐나? 우리가 이제 엄하게 이제 때려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다가도 이 부스트 파츠 쪽은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했었는데 확실히 잘 만들어진 부스트입니다. 매력적이네요. 제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얼마나 톤 보정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볼륨 양을 거의 클린 사운드랑 1대1로 맞춘 다음에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지금도 볼륨이 올라가네요. 잠시만요. 자, 요 정도. 보정이 돼. 그죠? 그리고 애들이 하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이 살리는 거를. 끄면요? 이 친구를 드라이브 뒤에다 두고 개인 부스트로 사용을 한다든지 앞에다 두고 볼륨 부스트로 사용을 해도 잘 사용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프리 개념으로 아예 켜놓고 써도 괜찮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볼륨을 쳐 그냥 이걸로 고정한다 치면 사실 이걸 계속 켜놓으면 이게 그냥 제로 볼륨이 되는 네. 거죠. 이 정도 힘 있게 잡아놓고. 하다가 시계집니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죠? 키면 어떻게 되죠? 봐, 내 말 맞잖아. 얘네들은 이거 잘 만든다니까요. 그러네요. 저희가 순서로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네네. 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약에 단계적으로 갔다면 갈수록 실망이 커졌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3 스테이지 로켓을 다뤄보면서 부스터는 괜찮다. 두 번째에서도 같은 답이었거든요.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이 회사는 부스트를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전작이었던 푸셔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든 어워드를 수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볼륨 부스터에 대한 이 기술력이 확실히 뛰어난 브랜드다. 그러니까 이 약간 이런 EQ잉 되는 클린 부스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볼륨만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전에 다뤄봤던 클린아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볼륨만 약간 높아지는 스타일이었고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착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퀸이 됩니다. 네, 보정을 합니다. 보정이 확실히 되는데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이런 데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연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클럽 같은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대는 진공관 앰프가 있고 약간 소규모 공연장에 한 대 같은 경우에는 팬더의 이제 프론트맨 뭐를 사용을 해서 좀 적가요. 와트스는 좀 나오는데 TR 쓰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갔을 때 요 친구 있으면은 양질의 진공관 사운드 흉내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괜찮네요, 이 친구는. 네. 마지막으로 레드락스 그냥 본연의 네. 소리에 네. 한번 묻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부스
부스터 잘 만든다니까. 잘 만드네요. 얘네는 부스터 잘 만듭니다, 여러분. 부스트 맛집이었네요. 네네, 부스트 맛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부스트 18에 대한 한지평. 네. 부스트 18. 정말 이름만큼 결국 이 친구가 학교 짱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름부터 뭐 사실 뭐 걔네들은 모르겠죠. 뭐 근데 걔네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주 좋은 숫자죠. 근데 하여튼 부스트 좋네요. 부스트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격도 저기 괜찮고 크기도 적당하고요.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바디 클렌저 같은 부스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클렌 부스터를 물로 씻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약간 세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더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클린 시그널을 다른 EQ잉 없이 볼륨을 높여주는 게 진정한 의미로 클린 부스터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색을 더한단 말이에요. 음색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좀 더 이렇게 뽀득뽀득 화사하게 하얗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거겠죠.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요즘 덥잖아요. 이제 점점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네? 거기에 약간 이제 뭐 크로마츠 팔찌나 뭐 이렇게 약간의 귀걸이 그리고 남자애가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랐는데 왁스를 발라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청바지에 흰 티로 가나 그걸 조금 더 섬세하게 더 내추럴하면서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맛의 페달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부스터 맛집입니다. 그죠? 부스터 맛집. 이렇게 여러분, 갔어야죠. 부스터 맛집이에요. 루나스톤. 자, 부스터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얘가 막내일 것 같은데, 막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네요. 이전에 이제 이 훌륭한 부스터에 드라이브, 그리고 드라이브보다 개인량이 더 있는 드라이브 2, 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형들은 약간 군더더기였다라고 표현이 들고 딱 이 친구가 정말 이 집에서 루나스톤 가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실속 있었던 막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3시간 동안 루나스톤의 네. 이펙터들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루나스톤의 소렌시 다른 페달들 좀 많이 들어보시길 이펙터 타임즈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펙터를 살아가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